아니 몇신 나온 거요? 사장 인생이 되게 일찍 나와야 돼? 1년 쓴다고 지금 알바를 구했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네 이놈들 이거? 아주 그냥 내가 이건 숨만 못 써봐 아주 그냥 내가 가만두라 이거 어? 응? 아니 빨리빨리 안 키우냐? 아 잠깐만 아 왜 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저한테? 에? 오늘 알바로 온 놈 아니요? 아니 맞아요 너 여기서 아 죄송합니다 야 자, 계란 그냥 한번 먹고 제일 아, 일조 같잖아요 그래도 네, 감사합니다 네 계란은 또 하나만 주면 안 되지 네. 아 예 너무 세게 때렸어 아니 내가 요령이 없지 않냐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지금 계란이 아니라 주먹으로 쳤거든 야, 미안한데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들어가야 아, 시간이 아, 없어 시간 없어 하수구가 고장나가지고 아 예, 알겠습니다 저 빨리 가도 저 그거 체크 좀 하고 아. 뭐야 이게 예. 쟤 거기 덥섭이네 둘째 딸 민경이 아니야? 뭔 소리여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 너도 해병대 나왔냐? 잘 빤났네 어디 앉아 응? 원래? 아이 진짜 근데 사장님인데 이거 알바 누구 사장이야? 확실히 꽁트를 잘해서 싫은지 왜 말을 못해? 휘어 잡는구만 그래 알바 잘해야 된다 아, 이래야 돼요? 그래, 아저씨들 보면 또 어? 인사 똑바로 하고 오늘 우리 저기 하수구가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봐 지금 네가 이러고 앉아서 그 먹을 때가 아니여 그런 소리예요 넘친다 너 그 알바비 다 깔 거예요 그거 어? 알바비 줘요? 그럼 아이, 들어가 빨리 파이팅! 아, 그래 그래 너 거기서 뭐해? 아 누나 빨리 와 어? 아, 이제, 아 먹으면서 오는구나 앞에 주던데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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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어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침에 또 뭐 먹어야 돼. 아, 응. 아 그래? 응. 그 무슨 원리야? 응? 무슨 원리야? 어제 밤에 안 먹었으면 아침에 배가 덜 고파. 아. 근데 어제 밤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위가 늘어났잖아? 아.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런 밥을 먹어줘야 아, 그래서 돼. 그래서 더 넣어야 되는구나. 아, 그럼. 아, 이거는 내가 트레이너 20년 차인데 약간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일리는 있어. 너는 배워야 돼. 그럼 아직 많이 부족하다. 아. 너 알바 해봤어? 알바 해봤죠. 진짜 목욕탕 그 청소 해봤어요. 아 그래? 때도 잘 물었을 것 같은데 턱으로 이렇게 때미는 거 아니야? 밀어드릴까요? 아니요 아니요. 쟤는 무조건 적극적이어서. 너 가도 알바 잘해야 된다. 알겠습니다. 어? 아 뭐요? 뭐요? 안녕하세요. 거기 남편 아니야? 아이고 알바는 잘하게 생겼네. 아이고, 멋진 찾아가 왔네. 안녕하세요. 너 여기 이거 잡고 팔굽혀펴기 두 개만 해봐. 하나, 둘, 잘하네. 하나, 둘, 잘하네. 두 개 하고 뭘 잘한다 그래. 오늘 일당 많이 주세요. 잘한다 그래. 아니 야외가 아니고 실내라서 너무너무 좋긴 좋은데 설마 이걸로? 아 근데 좀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 됩니까? 습해요. 이게 에어컨이 원래 나와요 여기가? 에어컨 나와요? 여기 안 나오지. 나 목욕탕에 에어컨이 왜 나와? 저게 그러면은 환풍기야? 환풍기죠, 환풍기. 에어컨 나온 데가 아니고? 제일 늦게 오는 놈이 하나 있네, 이거. 이놈 새끼 내가 아주 오기만 해봐. 빨리 안 오냐? 왜 빨리 가야 되는데? 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 와? 지금 다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? 아, 근데 안 되고 진짜 잠시만. 앉지 마! 기다려! 야, 너무 기다려! 너 그래, 좋다. 내가 봤을 때 저기서 먹고 있어, 앉아서. 계란 먹었는데. 어. 먹었어? 계란 먹으면 운동해야겠어, 아니겠어? 해야겠어. 진영아! 여보세요! 셋, 둘, 하나! 꼭 저렇게 숫자를 세 개 만들어. 근데 셋 들어놔니까 바로. 이게 뭔가 이렇게 약속된 건 없는데 뭔가. 셋 들어가자니까 바로 뛰어가잖아. 그래. 옛날 고등학교 때 선배님 보는 거.